오늘은요,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펀드는 거치식으로 해야 할지, 적립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2부에서는 펀드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펀드 왜 가입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펀드를 가입하신 분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추천을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은행 창구 같은 데를 가셔서 펀드를 많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펀드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펀드를 우리가 가입을 할 때 많은 고심을 하다가 안 되겠다. 전문가의 추천을 받자. 해서 은행에 일단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담 직원한테 자, 좋은 펀드 좀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물어봐요. 이 은행원은요, 이제 펀드들을 막 계속 보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리고 아, 이분은 또 전문가니까 아, 좋은 펀드를 소개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은행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은행원의 수익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A라는 펀드를 팔게 되면은 나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10만원이 떨어져요. 내가 이 펀드를 팔면 나한테 1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판매 보수가 낮은 B펀드라는 것을 팔게 되면 나한테 수당이 1만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만원 떨어지는 A펀드를 소개를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판매 보수가 1만원 떨어지는 B펀드를 고객에게 소개를 해주겠습니까? 펀드 수익률? 그런 거 안 보겠죠? 그냥 나한테 많이 떨어지는 수당에 있는 펀드를 소개해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그 상담원들이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는 상품을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은행원이라고 생각해봐요. 뭘 파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왜 이렇게 알고리즘을 가지고 판매를 하지? 그런 구조를 이해를 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펀드를 선택을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강의에 앞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펀드의 구조는요, 투자자, 그리고 펀드 판매 회사가 있고요, 수탁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 회사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투자자는 펀드 하나를 가입했을 뿐인데 거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군데가 거치고 거쳐서 돌아가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무보수로 일을 해줄까요? 아니겠죠.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이 친구들도 수수료를 떼고요, 이 친구도 수수료를 떼고요, 이 친구도 수수료를 뗀다라는 거예요. 선취로 뗄 수도 있고 후취로 뗄 수도 있고 운용 보수로 또 뗄 수도 있어요. 그죠? 돈을 계속 여기저기서 떼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실제 돈 자체가 떼고 남은 수익률로 성과 보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든 손실은 투자자에게 일단 귀속이 된다는 거고 이쪽에서 다 운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많이 사이클을 거치기 때문에 뭐예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보고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은 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지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상품의 펀드의 종류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주식형과 채권형과 혼합형으로 펀드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만을 가지고 매매하는 펀드인 거고요, 채권형은 채권만 가지고 매매하는 펀드인 거고요, 혼합형은 주식 플러스 채권을 같이 혼합해서 매매하는 펀드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주식형이라는 것은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때 우리가 주식형이라는 것을 펀드를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때 채권형 펀드를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형과 채권형의 중간 형태로 큰 의미가 없는 혼합형 펀드가 있어요. 뭐예요? 의미가 없다고 했죠. 혼합형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채권형이요, 여러분이 채권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간단한 구조 원리만 생각하십시오. 채권은 뭐예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나라가 보장해주는 국공채, 국채를 사게 되면 확정적인 안정적인 수익률을 주는 펀드가 3%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무조건 너는 3%에 대한 수익을 준대요. 근데 나는 이 채권형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되면 뭐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약 한 2.6%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면 열받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권형 펀드를. 여러분 펀드를 할 때는요. 최소한의 보수 그리고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펀드를 가입을 합니다. 채권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어요. 채권형 펀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기라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돈이야. 은퇴자금이야.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써야 되는 돈이야. 라고 이렇게 무조건 고정적으로 내가 무조건 이 자산을 지켜야 되는 자산이라면 이 펀드를 그래도 하시려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하지만 내가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한다면 주식형이라는 걸 해야겠죠. 그렇다고 주식형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혼합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가 좋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저희가 자산 관리하는 그 교육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이 펀드에다가 가입을 했어요. 혼합형에다가. 근데 채권이라는 거에다가 내가 50%를 투자를 해. 그럼 50만 원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식에다가 50%를 투자를 합니다. 50%. 자, 50%, 50%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따로 빼놓고 안정적으로 내가 3%에 대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는 상품이라면 내가 주식으로 투자해서 만약 3%가 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또이또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산은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이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이 내가 주식을 실제로 매매를 하거나 주식형 펀드로 까먹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것을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인 값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직접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게 아니라면 이 주식형 펀드를 그냥 가입하는 게 맞는 거고요. 굳이 구태여 채권을 끼워넣기 형태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구조 때문에. 그리고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상품이에요. 물론 여기에 채권도 종류가 좀 다양하지만 그중에 좀 안전한 국공채나 국채를 건드린다면 여러분들도 이 펀드들에서 하고 있는 수익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펀드를 하면서도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펀드의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이게 떨어졌는데 펀드를 가입을 해야 할지 돈을 계속 넣어야 할지 계속 퀘션마크를 날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은요 계속 꾸준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펀드는 수익이 나요. 제가 그 설명을 이 다음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펀드도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지금 금이 원체 안정자산으로 불리고 시장도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금가격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 금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고 싶다. 혹은 원자재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 최근 들어서 유가가 많이 빠졌으니 자 유가에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유가를 지금 살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싸다라는 건 알지만 매매는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 이렇게 원자재 펀드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배당주들 자 안정적으로 나는 배당만 먹고 싶다. 어차피 나는 이 돈은 노후에 쓸 돈이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에는 묵혀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뭐 배당주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배당을 많이 해주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 혹은 아니 나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뭐 바이오 같은 거 바이오 제약주만 매매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출 건지 여러분 스스로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펀드를 지금 저희가 지금 1부인데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위험하지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펀드를 고르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나에만 올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펀드들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오늘 삼아보자고요. 왜 펀드는 분산, 적립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종의 펀드를 떨어졌을 때 왜 우리가 돈을 계속 부어야 하는지, 자, 오늘 이 시간을 들으면 명쾌하게 해석이 될 텐데요. 첫 번째 나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준으로 보면요. 펀드의 지금 기준가가 2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월 3만원씩 적금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200원짜리 내가 3만원을 넣으면 몇 주를 살 수 있죠? 150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200 곱하기 150 하면 3만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주가라는 것은 항상 어때요? 항상 가던 방향으로만 갑니까? 그렇지 않죠. 주가, 기업의 가치에 우리는 수령과 발산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시장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100원이 돼버렸어. 근데 이날에 내가 3만원이 또 돈을 또 넣기 때문에 몇 주를 살 수 있어요, 이번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3만원으로 150주를 샀지만 이번 자리에서는 얼마를 살 수 있다? 300주를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앞단에 150원이 있었고 지금 3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450주가 된 거죠. 불과 내가 150주밖에 살 수가 없었는데 그 두 배로 물량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나의 평균 가격도 200원에서 얼마로? 133원으로 떨어뜨릴 수 있게 된 효과를 얻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다음날에 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300원이니까 내가 3만원씩 적금을 하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은 몇 주예요? 100주밖에 안 되겠죠. 자, 100주를 사게 되면은 3만원에 100주 들어갔고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163원으로 올라가겠죠. 또 우리가 펀드라는 것은 단기간의 시세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또 나는 300주를 사고 내 평균 단가는 또 141원에 계속 물량들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더 많은 수량을 나는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많이 확보된 수량이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엄청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게 적립식에만 가능하고요. 주가가 빠졌을 때 가장 큰 효율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가가 펀드의 가격이 빠졌다고 적립식으로 계속 매달 붙고 있는 거를 멈춰버린다면 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치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자, 적립식은 매달 똑같은 돈을 일정하게 붓는 형태인 거고 거치식이라는 건 뭡니까? 한 방에 내 목돈을 넣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차이가 있겠죠. 적립식 펀드를 했을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 움직이면서 좋은 상황들을 계속 만들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거치식은 뭐예요? 내가 최초에 구입한 가격, 그 가격보다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가능성을 계속 높여나가고 수량 또한 계속 늘어나면서 더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 주식이라는 이 불투명한 시장 속에서 거치식이 낫겠습니까? 적립식이 낫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적립식이 낫겠죠. 이를테면 내가 확정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내가 낼 수 있는 채권형이다 라고 한다면 거치식이 맞겠죠. 하지만 주식을 한다? 그러면 적립식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채권형 펀드 그냥 거치식으로 돈을 빵 때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주식을 들어갔다 하면은 거치식으로 가면은 쪽박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회복된 걸리는 시간도 매우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립식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펀드는 적립으로 해야 되고 주가가 빠졌을 때 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셨으려 보고요. 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펀드의 이름은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하지만 이 펀드의 이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름 안에 펀드의 특징들이 다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신형 뭐예요? 신형 자산 운용에서 운영하는 밸류 고배당을 주는 증권 투자 신탁이다. 주식형이고 A형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형, 뭐 C형 이런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람의 뭐 혈액형이 아니라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A형, B형, C형, F형, S형 이런 7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 7가지 형태는 바로 수수료 체계입니다. 선취로 수수료를 떼가는 상품이냐, 후취로 떼가는 상품이냐, 아니면 너가 펀드로 환매했을 때 받아가는 환매 수수료를 떼가는 형태냐, 다 틀립니다. 요 앞에 있는 거는 뭐다? 운용사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가입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가입을 했는데 KB가 있다. 그러면 아, KB에서 KB 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내가 가입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다 이름이 있어요. 중소형 배당 플러스 글로벌 고수익 밸류 고배당 뭐예요? 다 특징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고배당을 배당을 많이 주는 그 기업을 투자하는 기업인 거고요. 혹은 2층으로는 중소형이죠. 대형주 중심 뭐 삼성, 현대, 기아 뭐 이런 애들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하는 그런 애들을 나는 포커스해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을 많이 주는 애들. 근데 그 중에서도 30개의 기업만 고르겠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주식이라는 것이 있고 채권 혼합이라는 것이 있고 채권 재간접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앞단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채권 혼합형이면은 채권과 플러스 주식형이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채권 혼합형인 거고 주식만 투자한다 그럼 주식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펀드의 이름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펀드를 가입을 할 때 A클래스로 가입을 해야 될지 B클래스, C클래스, S클래스 다 이름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A형 같은 경우에는요. 펀드를 가입했을 때 판매 수수료를 먼저 떼가는 형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이 만 원 중에 펀드 판매 수수료가 1%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얼마를 뭐 10원이나 뭐 이렇게 100원씩을 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B클래스는 뭐예요? 펀드를 환매할 때 판매 수수료를 낸다. 지금 돈 내지 말고 마지막에 돈을 떼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만원 넣어놓고 만약에 갑자기 수수료를 10% 떼가고 시작을 한다. 그럼 나 9만원부터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9만원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의 수익이 그동안에 여기 만원이 까였던 거를 회복을 해야 되지만 이 B클래스는 뭐예요? 먼저 떼가는 것이 아니라 10부터 해서 돈을 떼고 돈을 불리고 나서 뭐 불리던 떨어뜨리던 그리고 나서 돈을 떼겠다라는 거예요. 판매 수수료를. 좀 더 A보다는 B클래스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더 좋겠죠. 그리고 C클래스는 판매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대신에 A, B클래스 펀드보다 더 많은 판매 보수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판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에는 어떤 것을 가입을 해야 나한테 덜 손해를 보면서 더 큰 이득을 받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직접 그 상품이 어떤 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아마 대부분 C클래스를 많이 가입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판매 수수료를 내지는 않지만 AB 클래스 펀드보다 높은 판매 보수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어디서 가입을 하죠? 은행 같은 데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비싼 보수를 내는 아마 C클래스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하다라면은 환매 시 후취로 떼는 것을 일단은 가입을 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펀드를 이제 분석할 때 이제 2부에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펀드에 대한 정보와 그 펀드에 대해 속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펀드 슈퍼마켓과 펀드 닥터 두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사이트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한 번씩 그 사이트를 한번 훑어보시고 저희와 함께 2부 다시 들으러 가겠습니다.